있습니다. 뭔가 좋은데? 뭔가 수산시장. 범죄 현장이 없는 뭔가 수산시장. 한국 최초 동방송. 네, 오늘은 제가 이걸 왜 찍었냐. 제가 지금 머리를 안 자른 지 거의 2년 반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시험 며칠 남았지? 시험 한 3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건 왜 열려있는 거죠? 여러분의 왕대륙, 영대륙입니다. 일단은 씻고 나왔고 그 머리를 자르려면은 머리를 내리고 가야 돼요. 우선은 머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이쁜데? 머리 자르지 말까? 오케이! 여기서 꿀팁! 이런 큰 바지 입을 때 완전 이렇게 조여지면은 꾸겨지거든요?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당겨줍니다. 좋됐다. 네, 우선 나왔고요. 오늘 날씨 완전 해복 굿데이네요. 우선은 친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김치 받았어. 받아, 봉지해줬음. 이웃에게 김치 받고, 아 김치 냄새. 김치 받고 좋아하는 자지훈 씨. 자, 이제 시내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오늘의 계획이 뭐죠? 오늘은 일단 가서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집에서 밥을 먹고. 밥을 먹고. 영둥이 머리 좀 자르고. 영둥이 머리 좀 자르고. 영화를 봐야죠. 영화 뭐 볼 거죠? 가서 봅시다. 아, 가는 길에 봅시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를 말할 것 같으면 저의 23년지기 친구. 네, 23년. 23년지기 친구. 23년 됐죠? 23년, 네. 23년 된 것 같습니다. 23년 정도 됐고. 이름은 자지훈입니다. 이름은 자지훈입니다. 네. 이 세상을 자지우지 할 수 있죠?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화는 생일을 보기로 했습니다. 생일을 봐야 돼? 이 새끼가 오늘 생일이에요.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생일은 좀 슬프니까. 오늘이 4월 19일. 또 이제 세월호 오주기? 오주기. 그치. 3일 전이네요, 그러면. 이제 생일을 보고. 너 그때 수학여행 갔냐? 중2 때. 세월호 터진. 아, 우리 못 갔어요. 그치? 못 갔습니다. 자, 우선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일단은 밥을 먹어야 돼요. 밥, 집밥 아니. 밥집 이름이 뭐였죠?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.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복 입은 형들 있어갖고 좀 사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주머니에 손도 빼겠습니다. 나는 진짜 고등학생들 너무 무서워. 고등학생들 무서워. 지나간다. 조용히 해야 돼. 고등학생 형들이 좀 무섭죠? 알아야 돼. 자, 우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왔습니다.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뒤에 부분 시켜보세요. 열매처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가능성이 있어. 칼콩 헤드가 따라오네. 지금 가정집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습니다. 지금 두공기째 먹고 있는데 거의 먹고 뒤질 정도로 많아요.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.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. 카드를 끼워주세요. 아, 수동인가요? 카뱅을 꺼내주시오. 우리가 15,000원? 15,000원? 박하사탕 10개 도둑할게요. 입력. 됐어. 자, 이제 밥을 먹고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입니다. 제가 갔던 데는 저 트렌드 헤어. 찾아봐. 저쪽에 있는 존나 안 보이네요. 존나 잘생겼네. 자지훈과 함께하는 안성시내 미용실. 자, 일단 머리 자르러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봐, 영수. 여기 호날두랑 오바마 사인 있음.
찐이네. 찐임. 미결이네.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. 얼굴이 존나 길쭉해졌죠? 지 이제 어디 가죠? 저희는 주씨에 갈 거예요. 저희 이제 주씨를 갈 건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존나 한 2시간 남았거든요? 영화까지?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2시간이 남아서 그냥 걸어 다니려고요. 그럼 일단 주씨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곧 슬픈 영화 탱이를 볼 겁니다. 탱이를 후기 일단 영화 보고 울면서 후기 남길 건데 뭐 영화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. 황정민이 범인이다. 일단 CGV 도착했고요. 신세기 저는 똥을 살 겁니다. 근데 1층에서 지금 똥을 살라고 갔는데 화장실 문을 누가 잠갔어요. 뭔가 수상해. 뭔가 수상해. 야, 그때 뭐 했어 지금? 뭔가 수상해. 뭔가 수산시장. 범죄 현장이 분명히. 뭔가 수산시장. 너가 예매하고 있을래? 나 똥 쌀게. 에이. 한국인 최초 똥 방송. 지금 영화를 보러 들어왔습니다.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히 해야 돼요. 네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지? 아씨 사람이 너무 많아. 아씨 쉿쉿.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시청하고 오겠습니다. 영화 어떠셨죠? 반칙이지. 반칙이죠. 저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.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슬프다. 나 영화 보면서 원래 오줌 싸는데 오늘 오줌 못 쌌어. 눈물로 다 나왔어. 진짜 오줌이 눈물로 다 나왔어요. 개이득 봤네. 개이득 봤어요. 아 진짜 이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생일 정말 좋은 영화 같고요. 생일 보세요. 저희는 이제 그럼 버스를 타고 우선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선 저희 지금 10시 20분밖에 안 되는데 버스가 없어요. 살기 좋은 동네야? 살기 좋은 도시 안성에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약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진짜 멋있는 선배분들께서 좀 에바야 근데 에바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선배분들께서 저희를 구출해 주신다고 합니다. 이게 20대죠? 이게 20대죠. 선배들한테 20대 맞겠습니다. 선배들 저희가 맥도날드 사드릴 예정입니다. 살기 좋은 동네? 살기 좋은 도시 안성이었습니다. 네 우선은 선배님들의 구출 덕분에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를 했고요. 재미없는 영상, 재미없는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휴지와 함께 자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